15장 말씀을 한번 잘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를 양의 피입니다. 사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아까 찾기까지 찾기까지 찾아다닌다. 찾아다녔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오늘 누가 보면 이 15장의 말씀은 잃은 양의 비유, 잃은 열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잃은 탕자의 비유인데 오늘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라.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목사님의 마음이 되고 오늘 행복한 침대계 교인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찾기까지 기필코 기엽고 반드시 찾았다. 할렐루야. 오늘 전도하다가 무너져요. 쓰러져요. 말만 주는 사람답게 말만 전도한다고 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수술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할까? 여러분 정말 1년에 한 명도 전도 못하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찬양 많이 했잖아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길 원하고, 아버지 눈물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길 원하고, 아버지 팔을 향한 곳에 나의 팔을 향하고, 아버지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 보인다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한 명도 전도를 못할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벌써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제대로 가져라. 내 마음, 내 감정, 내 기분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전혀 시험될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여러분, 91마리 양이 누구요? 한 마리를 찾았어요. 사전을 축하합니다. 찾기까지 찾아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지 아세요? 목숨까지, 산가시에 찔리면서까지, 이건 뭐냐? 목숨까지 내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한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잃은 양을 찾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교회에서 이탈했잖아요. 지구진 때문에 나갔잖아요. 공동체를 파괴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갑시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내 잃은 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중요한 4절 문제 왔네요. 찾기까지 찾아나셔야 된다. 할렐루야. 네. 이건 기필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아마를 두고 한 마리를 찾아라. 시간 남은 게요. 손해봐요. 정 찾으려면 어디 가서 가축장, 어디 시장 가서 양 한 마리 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불렀던 양, 사랑했던 양, 그 양이 이탈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떠났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은 다른 양이 집 밖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두 번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도 내 양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 그 양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침 저녁 사귀었던 그 양. 그 양을 찾아나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지구지 때문에 떠나갔던 그 양들 잘 됐어요 목사님 우리끼리 합시다. 아니에요. 주님은 잃어버렸다 말했어요. 오늘 열 드라크마도 잃어버렸어요. 동전 하나를 물어봅시다. 잃어버린 동전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근데 쓰면서 파묻으면서 왜 그 동전을 찾아야 되나요? 옛날 이스라엘 결혼요 사랑한 남편이 약혼한테 줄 때 열 드라크마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야. 이걸 잘 간직하고 열 드라크마를 주면 이걸 이렇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결혼식 날 머리에다가 그 열 드라크마를 딱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한 동전이 잃어버렸어요. 묻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가치 없잖아요. 정 다른 동전 갖다가 꿰면 되잖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사랑한 남편이 너를 사랑한다고 준 증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가 아닙니다. 나를 사랑한다는 증표이기 때문에 온 땅을 쓸어서 그 한 동전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마음이 사라지는 데 분깃발라는 거, 유선다라는 것은요, 구약에 도무지 죽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아버지는 하도 그러니까 줬어요. 근데 아들이 뭐예요? 혈안방탕해서 산성도리만 저놈 새끼 못된 자식. 아버지 대못 받고 너 개고생 싸다 문 닫아라! 돌아와서도 받지 말아야 돼.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님은 잃어버렸다. 따서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 아니잖아요. 아버지 남의 못 받고 말썽꾸러기잖아요. 금신덩어리잖아요. 골짓덩어리잖아요. 근데 하도 그러니까 풍기술 줬다는 말이에요. 산성도리건 저놈 자식 호직에서 밥 내리겠다. 그럼 고안 와가지고 자식 하나 양을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누가 먼저 목격한지 아십니까? 탕자가 아니에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돌아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여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문 밖에서 기다렸어요. 먼저 보고 달려와서 목을 끌어안고 안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물읍시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목격을 했으면 이 아들이요, 동네 사람들이 발견할 순간에 이 아들은 돌맞아 죽을 거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보호하려고 먼저 알아보고 가서 껴안고, 할렐루야, 입을 맞추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했어요. 잃어버린 아들 하나 때문에 돈이 돌려갔어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돈이 돌려갔어요. 잃은 드라컴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갔어요. 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섬기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전도하는 일은, 손님 계산으로, 손님 계산으로, 전자 계산이 따지면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묻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홉 마리 두고 한 마리는 찾아갔어요. 묻습니다. 의인이 중요합니까? 죄인이 중요합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주님은 의인 아마를 놓고 한 번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요. 죄를 찾는 아버지의 마음.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어요. 동전은 갇혀있는 거지만 다른 것으로 대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아침 저녁을 불렀더냐. 내가 잘못했다. 너 그때 풍기 달라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 내 곁에 있어야 된다고. 내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되는데 내가 끝까지 내 아들을 지켜주지 않아서 내 아들이 집을 나간 거야. 자식이 나간 거잖아요. 옷을 나간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요. 내가 너를 못 지켰다는 거야. 내가 너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야. 이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거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인데 전도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렸든지 묻든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겠어. 할렐루야. 네. 그러면 삼교 반부전도 보면 전혀 부담감이 없고 전혀 지치지 않고 공동체가 오래도록 지속할 수 있는데 하루에 한 명씩 전도 주면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오늘도 죄 하나 두올 때 기뻐 죽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마음이 되고 저의 마음이 되고 행복한 게 모두 성도의 마음이야 된다. 할렐루야. 네. 끝까지 기쁨 있고 찾아서 반드시 찾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이유는 공통점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찾았다. 찾았다. 할렐루야. 네.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는 것이 천사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천사는 24시간 일합니다. 죽지도 않아요. 내 천사한테는 상급이 없대요. 그들이 전도에 드리는 것을 우리 사람에게 맡겠다는 거 하려면 너희가 잃어버린 영을 찾으면 상급을 주겠다. 산성들은 우리는 다른 건 회개하는데 전도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따라서 전도하지 않는데 전도하지 않는데 화받을지 화받을지 오늘 제 말이 하는 말입니까? 왜 이 말씀을 깊이 안 새깁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화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한국교회는 1년에 한 명도 전도를 못한단 말입니까? 우리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까지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아브라함이 토요한데 주님은 죄 한 발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오늘 제가 좀 달면 전도법, 나이타 전도법, 달면 방법하시고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전도자 하루 한 명씩 상도를 담고 두고 반도는 반발짝 불신자 함께 거룩히 꾸준한 불신자 함께 날마다 날마다 나는 전도하네. 이 365 반복 생활전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뜨거움이 열정이 식지 않아서 사람을 사는 운도, 영혼을 사는 운도 365도의 그 영혼 충만한 그 사람 가지고 날마다 현장 나가서 우리 행복한 친정교회가 올 10월 달에 주일 학교부터 창구까지 1년 한 명씩 전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라는 주의 영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주자 나누셔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목자의 심정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